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하 7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왕궁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자신은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이 걸렸습니다. 사실 법궤는 원래 설계 단계부터 어깨에 매여 옮기게 되어 있으며 옮겨진 곳에서는 해달의 가죽으로 된 휘장으로 덮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만들어진 지 500여 년 만에 다윗이 어느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도발적 상상을 합니다. 즉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대신 성전을 지어 그곳에 법궤를 모셔 놓으면 좋겠다는 획기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생각이 천년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7장에서 10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04일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를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여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 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 이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느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만 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소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7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블레셋의 메덱 암마, 소바, 다메섹 아람, 하맛, 에돔, 여리고, 암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나단, 시바, 므비보셋, 하눈, 다윗의 신하들, 요압, 아비새,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다윗은 12지파로부터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와 예루살렘을 명실공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승전 기록을 살펴보면 먼저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후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족속과 싸워 게바와 게셀 그리고 블레셋의 성읍인 메덱 암마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모압을 정복해 조공을 바치게 했으며 아람 족속의 나라들 즉 소바와 다메섹 하맛을 정복해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소바는 다메섹과 하맛 사이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이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하맛은 다메섹 북쪽 오론테스강 유역의 아람 족속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에돔을 정복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어 더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벌인 이유는 암몬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암몬왕 나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의 관리들이 다윗의 조문을 오해하고 조문사절단을 모욕한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국도를 정복하고 있던 터라 암몬이 조문사절단을 정탐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수염을 민다거나 하체가 드러나도록 의복을 자르는 것은 굉장한 모욕적 행동으로 개인이 당해도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욕일진데 국가 조문사절단에게 행한 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모독한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의 분노를 알게 된 암몬은 아람족 속의 용병들을 모집해서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요압과 용사들을 이 전쟁에 투입합니다. 여기에서 용사는 히브리어로 기보루인데 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빼어난 군사들로 선발한 정예 부대를 가리킵니다. 그 이후 아람 군대는 더 많은 수로 다시 재집결하여 대항하지만 이스라엘은 요압과 아비새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정예 부대를 투입해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 후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섬기며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이스라엘 경계에 있던 족속들을 모두 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벽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다윗은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제국 건설로 나가지 않은 이유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국처럼 땅과 노예 그리고 물질에 집중하지 않고 공과 의를 행하는 정치에 집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